나무는 푸르고. 아, 창작의 국가. 아. 아, 아니, 인생은. 아, 이것도 아니잖아. 아, 정말. 오늘의 신박한 자소서의 주인공은 바로 마음으로 글을 쓰고 마음으로 쿠키를 구워내는 디저트 카페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한정된 수량을 다 판매하고 나면 퇴근을 하신다고 하네요. 오. 음? 굉장히 당찬데요. 어떤 분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시죠. 작가 출신의 디저트 카페 대표, 신박한 자소서에서 그녀를 파헤쳐 봅니다. 팝팝팝. 카페 앞에서 먼저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 커피, 쿠키, 그리고 책이 있습니다. 잘 어울리겠는데요? 좋은 것만 있네요. 어? 근데 좀 뭔가 제가 생각했던 카페와는 다른 느낌이네요.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하고 이 분위기 굉장히 앤티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짜잔! 쿠키! 황치즈, 마카다미아, 브루키, 스모어, 얼그렐, 초코칩. 와우. 여기는 도대체 어디죠? 일단 대표님을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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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키 만드는 여자, 미네주입니다. 쿠키와 사랑에 빠진 그녀, 책까지 출판한 이색 이력의 소유자인데요. 열정 만수르 미네주 대표는 과연 신박한 자소서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요? 면접은 1대1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박한 면접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생소합니다. 디저트 카페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선 카페 창업은 제 인생에 있어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딱 창업을 하려고 계약을 하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확실하고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겠다. 울산에 없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 만들 수 있고 맛있게 먹는 거를 찾아야겠다 해서 쿠키 전문점으로 쿠키 담례를 나가고 단체를 나가고 테이크아웃 샵을 할 수 있는 거를 해보면 좋겠다. 코로나 시기에 오픈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승부수를 던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진짜 저희가 여기 보시면 통유리잖아요. 네. 한 네다섯 분이 이렇게 눈이 마시면 아, 뭐 하는 덴가? 이렇게 가셨어요. 진짜로 정말 많은 시도를 했죠. 저렇게 보시면 티테이블을 하나 만들어서 네.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상징적인 것들을 좀 내놨어요. 좋네요. 그래서 저걸 보시고라도 이게 뭐지? 하고 계시면 이제는 제가 서성거리다 가시지 못하게 나가서 잡았죠.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한 미네주 대표. 연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건데요. 너무 많은 지역이 있는데 울산에서 굳이 문을 연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울산 사람이고 네. 또 울산이 고향인데 서울에서 울산까지 좀 유행하거나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이 내려오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그거에 대한 트렌드를 빨리 읽을 수 있는 내가 빠르게 울산에 전파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배우신 건가요? 이 쿠키들은 다 어떻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좀 평상시에 맛있게 먹었던 쿠키집이나 아니면 개인 카페인데 여기 이 쿠키만큼은 내가 진짜 꼭 사 먹으러 간다 하는 그런 카페들을 수십 번 찾아가서 이제 배워온 레시피도 있고 또 수업을 직접 들으러 가서 기초부터 뭐 기본은 또 그렇게 배우고 입맛에 맞춰서 다시 변형도 시켜보고 식감도 다시 한번 잡아보고. 그러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쿠키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고정 기본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는 거는 8종이고요. 당일 생산을 해서 한정 수량 준비한 양이 나가면 마감. 4시간에 딱 닫은 적 있어요. 이야, 본인의 가장 좋은 장점. 한번 생각을 하면 생각에서 멈출 줄 몰라요. 한번 이걸 해볼까 하고 딱 결정을 했으면 한 몇 시간 안에 그거에 대한 계획과 구상과 모든 기획을 다 짜놔야 다음 걸 할 수 있어요. 왜 거울을 보고 있는 느낌이죠? 그런가요? 그럼 저 합격인가요? 아니요, 면접 중이죠. 자, 그럼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나는 신박하다? 신박하다. 나이가 어린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셨네요. 여기 와서 보니까 아, 나 좀 그래도 열심히만 산 건 아니구나, 남들이 봤을 땐 내가 부러운 사람일 수도 있구나를 여기 와서 조금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하고 달콤하게, 바로 미네주 대표의 쿠키 철학인데요.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쿠키를 만들기 위해 메뉴 개발에도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맛있겠네요.
일단 여기 보이시는 주황 색깔 쿠키가 솔티왕 치즈라고 저희 시그니처 쿠키고 옆에 보이시는 이 머핀 모양은 브루키예요. 브루키라고 밑에는 초콜릿 브라우니가 촉촉하게 구워져 있고 위에는 바삭한 초콜릿 칩 쿠키가 이제 결합된 저희 시그니처 티셔츠입니다. 시그니처? 네. 자 그러면 시그니처 메뉴로 밀고 있는 황치즈 네. 한번 먹어볼까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과연 취향 저격 인생 쿠키를 찾을 수 있을까요? 스콘을 먹으면 촉촉한데 촉촉하지 않은 느낌도 있고 입안에 들어왔을 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그게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쿠키가 그래요. 다들 황치즈는 무슨 맛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건 일단 드셔보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딱 무슨 맛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와 맛있다. 괜찮으세요? 짠. 아 우와 이거는 지금 여기가 프랑스 같아요. 외국에 엄청 오래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쿠키를 이렇게 한 접시 딱 떠주는 그런 느낌? 정성이 가득 담긴 쿠키들은 선물이나 답례품으로 인기가 좋은데요. 포장 하나하나마다 고급스러움과 감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혹시 나가는 건가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들어있는 답례품 세트 네. 맞습니다. 아 구매를 하면 이렇게 이제 포장이 구매를 돼요. 아 진짜요?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초간의 정적. 맞아요. 답례품이나 주문은 우선 제가 블로그를 계속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통해서 많이 문의도 오시고 제일 기분이 좋은 건 이제 처음 사서 먹어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선물해주고 싶다고 해서 선물하셨는데 선물 받은 분이 다시 또 오셔서 답례품 문의하고 단체 주문하시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기서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지네요. 쿠케팅. 저도 처음 듣고 놀랐어요. 네, 이게 뭐지? 그리고 또 쿠키 순환. 쿠키 순환 너무 좋다. 쿠키를 기다리는 동안 민혜주 대표의 책과 글귀가 적힌 엽서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낭만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신박한 무언가를 또 찾아봤더니 글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카페를 하고 있기 이전에 이제 작가로 책을 내고 있어요. 또 글을 쓰고 있어서 여기에 사람들이 커피 한잔 하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그런 공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 벽면에 글귀를 이렇게 새기게 되었습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 말로 꽃을 피우고 커피 한 잔에 미소를 머금고 직접 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기 책이 놓여 있고 엽서가 놓여 있는 걸 보시고는 그럼 이거 직접 쓰신 거면 수업도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쓰고 싶어 하시는 글감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참 별게 아닌데 사실 책을 쓰고 싶다는 의지랑 쓸 무언가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건데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차차 하나하나씩 알려드리고 독립출판이라는 문화 유통도 울산에 좀 많이 알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작가를 꿈꾸는 많은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픈 민혜주 대표. 앞으로의 꿈은 무엇일까요? 제가 마음을 쓰는 작가고 또 마음을 담아서 쿠키도 구워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사랑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진심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누군가한테 자그마한 도움이나 자그마한 위로, 자그마한 낭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쿠키가 좋아 시작한 디저트 카페. 1년 가까이 울산의 쿠키 전도사로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독립출판 알림이 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는 민혜주 대표. 그녀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신박한 자소서 통과!